자, 이제는 공법상 계약까지 봤죠. 지금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단계적 행정행위, 그 밖에 행정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실행위입니다. 의종류, 뭐 이건 가볍게 읽어보세요. 핵심 키워드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와 상관없는 것들이 사실행위다. 그거라는 게 의미가 있네요. 자, 그렇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있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도 있습니다. 이때 양자는요, 직접적 법적 효과는 없지만 간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다.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사는 시험에 나오기 힘듭니다. 판례가 없으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에 항고성 대상, 처분성 인정되느냐, 이 부분 중요하죠. 부정설, 일원설에서 부정설, 수인하명설, 합성행위로 보고, 권력적 사실행위를 합성행위로 보고 수인하명 때문에 대상이 된다는 견해죠. 긍정서는 이원설, 쟁송법적 개념설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해 준하란에 포함시키는 견해, 공권력 행사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단수, 단전 조치, 미결 수용자 이송 조치에서 처분성을 긍정한 바가 있지만 이 판례만 써줘도 돼요. 최근에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했죠. 앞에서 키워드 잡았던 거 떠올려 봅니다. 뭐였어요? 첫 번째, 교도소장의. 두 번째, 녹음, 녹화, 접견실. 그 다음에 교도관 참여 대상 지정 행위를,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를 공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처분성을 긍정한 바가 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했죠. 수신검열, 권사, 권력적 사실 행위를 보고 처분이지만 보충성의 예의를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미 했죠. 이미 침해가 종료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받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충성 예외를 인정했다. 즉, 권리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해당돼서 보충성 예외가 인정된 거죠. 결론적으로 처분성 인정되니까 항고성으로 다툴 수 있고, 만약에 부정된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판례 견해가 중요합니다.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직접적 법적 효과가 없는 게 사실행위다. 처분성을 인정했으니까 항고성으로 다툰다. 처분성 없다면 당사자 소송이다. 논리만 정확히 잡아놓습니다. 사실행위. 의종류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은 논란이 됩니다. 일원설, 부정설, 수인하명설, 긍정설, 쟁송법상 개념설. 공권행사에 포함시키든지 준하는에 포함시키세요. 판례는 단수단전보다는 교도소장의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를 처분성 인정했다는 거, 그거 위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법적 금융 필요 없죠. 비권력적이니까.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종류, 뭐 조성적, 조정적, 규제적. 규제적 행정지도가 권사가 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 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다. 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임의적 협력, 핵심 키워드만 알아두십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상향 조정을 해봅시다. 작년 2018년 5급공채에서 나왔어요.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뭐뭐라고 했죠? 강의 시간에 했던 거 리마인드 해보세요. 뭐뭐였어요? 권유, 또 요청, 또 알선.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행정지도다. 이렇게 가라고 했죠. 그리고 행정지도는요, 규제적 행정지도만 시험에 나올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처분성이 부정되겠으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게 핵심이겠죠. 행정지도의 권리구제입니다. 판례는 처분성 부정하니까 안 되지만 예 방금 얘기했죠. 행정지도가 임의적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불이익이 예정돼 있다면 예외적으로 항고성이 대상이 될수 있다는 그런 학계의 견해도 기억하십니다. 직무집행 범위는 광역의설에 따르면 비권사 포함됩니다. 사경제 주체의 행위만 제외되죠.
잇따라서 행정지도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자유로운 판단으로 임의적 결정을 했다면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행정지도가 위법한 강박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도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 없다.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강제성을 띄었다면 한계를 넘었다면 된다는 겁니다. 자, 판례는 처벌성을 부정했다는 게 중요하네요. 국가배상. 강제성을 띄지 않았으면 안 되지만 띄었다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도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에 밑줄을 그었어요. 동그라미는 배상 책임 없까지만 동그라미 치면 같이 읽히는 거죠. 이런 식이다. 손실보상. 전혀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자유로운 의사니까 상대방이 수인해야 돼요. 따라서 손해가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도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가 없을 뿐이에요. 다음. 행정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갑에 대해서 세무조사 결정. 시작 전 10일. 통지. 세무조사 결정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긴 한데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죠. 동의에 기초하는 임의조사, 그렇지 않은 강제조사. 시험은 강제조사가 나오겠죠. 임의조사는 비권사.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 자, 세무조사 결정의 법적 성질. 따라서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이 논의되기 전에는 세무조사를 강제조사로서 다툴 수 있게 했었던 겁니다.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 처분, 판례도,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거, 자, 임의조사, 강제조사가 있다. 처분이다. 여기도 동그라미 쳐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형광펜. 제목은 통째로 암기하세요. 세무조사 결정의 법적 성질. 물론 키워드에만 형광펜을 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통제했고 자료정보 수집하는 임의조사, 강제조사가 있는데 임의조사는 비권사, 강제조사는 권사. 그래서 만약에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몰랐다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앞에서 논의했던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세무조사는 강제조사죠. 소인은 못 발생. 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권리물의 직접 영향. 그러므로 처분에 해당. 좋네요. 강제조사라는 걸 찾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을 긍정하면 되네요. 뭐 안 되면 처분까지 이렇게 쳐도 좋습니다.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이 뭐냐? 조사기간 연장했어요. 통제하지 않았대요. 절차상하자 위법성이 있네요. 취소사이죠. 후행처분은 위법하냐? 자, 여기는 밑줄이 없으니까 한번 밑줄 작업 해봅니다. 우리 이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정보가 부족하면 근거한 처분도 당연히 위법해지겠죠. 사실은 위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처를 통한 정보는 정확해요. 근데 행정처분 자체 하자가 있을 때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정보는 내용상 정확하고 근데 행정조사에 하자가 있을 때 처분에 미치는 영향,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절차하자설. 절차하자설은 사실은요, 적극설 중에 일부인 거예요. 위법한 걸로 보지만 그 중에서도 절차하자로 보겠다 이런 말이겠죠. 행정이 절차하자로 보겠다는 견해입니다. 학설만 체크할까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절차하자설. 웬만하면 절차하자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중앙 서약을 보면서 결국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스킵하는 겁니다. 연상하는 거죠.
그리고 연상되지 않는 파트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반복되다 보면 가독성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원칙 적극, 하자 겸미, 유법사에 되지 않는다. 원칙 적극, 하자 겸미. 두 단어만 체크하면 판례 전체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적극성이란 말은요. 조세 하자가 있다면, 행정조세 하자가 있다면 결국 후행처분도 위법하다는 거죠. 다만 경미하다면 이때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끊어줘야겠네요. 자, 드디어 실효성 확보 수단이 왔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법적 수단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실효성이란 목적 달성이죠. 행정 강제, 종류, 직접적 강제 수단, 강제 집행은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가 있다. 간접적 수단,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공급 거부, 과징금, 관할사업체 공표. 뭐,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형사편으로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눈으로 가볍게 봅니다. 그리고 앞부분 중요하지 않네요. 결국 여기가 중요하죠. 대집행 의의 요건. 여기는 조문 그냥 베기도 돼요. 대적 자금으로 불이행한 경우 스스로 제3자에게 철거를 행정청이 스스로 할 일은 별로 없겠죠. 건설업자에게 맡기겠죠.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우리 공대작이라고 했죠. 다른 수단으로 이행하고 곤란,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 특히 토지 건물의 인도무가 문제가 되지만 판례는 부정. 여기까지 알아두십니다. 이건 별도 쟁점으로 뒤에 아마 있죠. 뒤에 있네요. 자, 요거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대작, 다른 수단,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에 반할 것, 판례, 토지 건물 인도 의무의 대집행 부정, 절차는 개통 실비, 개고,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개통, 영장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다 알아둬야겠네요. 개통 실비.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결론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대집행 안 된다. 판례만 정확히 보렵니다. 판례는 도시공원 시설 매점, 공동 점유지에게 퇴거하고 부수하여 실물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는 대지바가 있다는 개고 처분했을 때 주된 목적이 점유 배제에 있다면 직접적 실력 행사가 필요하지 대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에 실력 행사와 관련된 판례도 있으니까 그런 판례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소형 목적물이다도 판례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하지 대체적 작용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은 되지 않는다. 뭐 명도단의 가처분을 받아야 된다. 자, 점유는 관념적 지배이기 때문에 대체성이 없다고 본 거죠. 남아주는 형광펜입니다. 도시공원 시설 매점이네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실력 행사 가능성. 이거 최신 판례가 나중에 좀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최신 판례 나중에 우리 판례집에 있죠. 실력 행사 가능성. 자, 실무하고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판례는 형법상 공지방으로 가죠. 경찰관 직무집행 뭐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하면 된다. 경찰 응원을 요청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신 판례는 선택형으로만 나옵니다.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고, 영장 통지, 준법률 행위자 행정 행위 중 통지 행위죠. 처분성 긍정됩니다. 대지병 신행은 권사. 따라서 처분성 긍정되고. 특히 이원설로 가면 정서법상 개념설에 따르면 이에 준한 행정작용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뭐 집행정지 필요성이 크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대지병 신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이 정도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해야겠네요. 계고. 계고의 법적 성질. A씨는 갑에게 무허가 건축. 철거 명령 아울러. 대집행 계고.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 자진 철거 촉구. 대집행 고지. 법적 성질을 논해라. 상당히 귀엽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입니다. 필요적 절차고요. 법적 행위이면서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죠. 항고성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필요적 법적 행위다. 준법률 행위다. 항고성 대상이 처분이다. 이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다. 그럼 당연히 법적 행위가 되는 거니까 두 단어만 체크해도 되겠습니다. 반복계고의 처분성.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하시고. 무허가. 철거. 아울러. 대집행. 계고. 불응. 2차 계고. 소송의 대상 뭐냐? 반복계고는 2차 세자. 2차, 3차 계고서를 발송했을 때 1차만 처분성. 왜냐면 1차 계고에서 이러한 의무는 1차 계고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따라서 반복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반복계고의 처분성, 최초의 계고만 처분, 반복계고는 영지통지, 쟁송대상 안. 영지통지도 의미가 있네요. 반복계고는. 반복계고의 처분성, 최초의 계고만, 반복계고는 영지통지, 처분 아니다. 결핵계고의 적법성, 판례가 인정했다. 결론부터 알고 들어갑니다. 행정청 무허가건축물 철거명 아울러 대집행 계고 하나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 같이 하는 거 적법하냐? 자 계고의 요건을 썼네요. 특문상대죠. 내용 범위 특정 특문 상 상당한 이행 기간 특문상대 대집행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대집행 요건이 충족돼야죠. 판례는 한 장의 문서에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같이 했을 때 각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즉 상당한 기간의 중복 의제가 되는 거죠. 각각 별개로 독립된 법적 행위 법적 이상 문제 상당한 기간 중복 의제 위법하다는 비판이 있다. 판례대로 가세요. 일단 각각 그 요건 충족.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한 장의 문서로 했을 때 비판까지는 안 써도 좋아요. 일단 판례 결론에 따라서 답을 맞히는 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특문상대는 암기해야죠. 그러면 밑에를 보겠습니다. 결핵계고의 적법성 하나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했을 때 각각 요건이 충족되니까 결합계고는 적법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